탄소 중립에 역행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신규 LNG 발전소 건설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제주도는 한국동서발전이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환경자원순환센터 근처 부지에 150메가와트급 LNG 발전소를 짓기 위한 환경영향평가 항목을 공개하고 오는 22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인 동서발전은 내년까지 인허가 절차를 마치고 2027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발전 연료로 LNG와 수소를 혼합해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는 수소 혼소발전 상용화 시점이 2040년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LNG 사용에 따른 탄소 배출이 우려된다며 LNG 발전소 건설 중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